아름다우시고 하고 나야 되는 부분이 되게 크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장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익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재입니다. 이쁩니다. 서련 씨도 보면 잔털 이외 부위는 약간 각진 느낌 있죠. 솜털이 있기 때문에 각지지 않아 보이는 거지. 첫 번째 사진 같은 걸 보고 사실 동그랗게 해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옆을 덮은 라인은 헤어라인으로 사실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헤어라인이 아니라 여기서 뻗은 게 약간 직선형으로 뻗은 게 원래 헤어라인이죠. 맞아요. 네. 근데 수술할 땐 그래도 이렇게 직선형으로 만들어드리진 않고 약간 굴려서 만들어드리고, 템포럴 핏 때문에 동그란 것 같지만 사실 여기서 튀어나왔다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굴곡을 좀 주고 큰 S자가 옆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원장님. 이 원장이 두 명이 돼야죠. 잘생긴 원장님. 공좋은 이원장님, 잘생긴 이원장님이고 얘기한 거예요. 템포럴 포인트에서 구렛나루, 이제 사이드본이라 부르는 구렛나루, 여기를 메꿔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맞아요.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굉장히 어색해. 자연스러우면 떨어지죠. 네. 왼쪽이 브레스 때죠. 뭐 할 때요? 브레스. 그게 뭐예요? 미스웨이 시절. 네. 수지 씨는 양쪽 사진이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수지 씨가 올렸다고. 네, 맞아요. 좋았는데 나는 옛날에 이게 사실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거든. 네. 이 좁은 이마를, 그래서 수지 씨 사진을 들고 이렇게 좁은 이마 원해서 오시는 분들을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는데 둘 다 굉장히 헤어라인이 아름다우시고 이게 약간 그 SMP랑 연관을 지으면 카르마 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갈색으로 약간 메이크업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두피 쪽이 이제 갈색으로 보이는데 그 뒤쪽으로는 보면 오히려 좀 검은빛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SMP 할 때는 대부분 이제 검은 톤으로 해도 모발에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머리 색깔이 어떤 색이든 자연스럽게 명암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검은색이랑 확실히 대비가 생겨서 근데 약간 은은하게 검은색을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SMP 시술을 했다면. 근데 이때는 더, 뭐 지금도 젊으시지만 더 젊었으니까 솜털일 것도 같아요. 이마가 좁으신 분들이 헤어라인을 높이기 위해서 제모를 통해서 헤어를 높이시는데, 레이저 제모를 잘못하신 경우에는 이제 솜털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솜털이 다 없어지면서 굵은 머리카락만 쫙 남아있는 일자 헤어라인만 딱 대서 오시는 분들이 왕왕 있으세요. 제모는 했고 근데 이만 넓어졌는데 자연스러운 헤어라인을 다시 만들고 싶다 하셔가지고 뭐 솜털 이식은 안 되느냐, 아니면 좀 가는 머리로 좀 자연스럽게 디자인 해달라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는데, 수진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잘 되게 네, 굉장히 잘 됐어요. 네. 머리 쪽 보면은 솜털들이 되게 살아있죠. 네. 물론 뭐 메이크업일 가능성도 있지만 잔털로 되게 유명했어요. 사진 많이 갖고 오셔서 솜털 이식 안 되냐고 물어보신 분들 많았죠. 뭐 몇번 말씀드렸지만 솜털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느낌을 살려드리기 위해서 가장 얇은 모발을 앞쪽에 배치하는 식으로 우리가 느낌을 내는 걸 노력하지만, 완전히 정말 솜털을 쫙 깔아주는 거는 아직까지는 기술로는 좀 어렵습니다. 헤어라인 기술로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내려고 노력하는 거지. 중국 학회에 갔을 때 어떤 여자 의사분이 이제 본인은 잔머리 이식을 위해서 여기 목에서 올라오는 엄청 가는 머리들을 채취를 해서 앞에다가 이제 깔아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게 궁금해서 생착률이 얼마나 되냐, 그게 과연 다 생착이 되느냐 물었을 때 이제 본인도 이제 솔직하게는 이제 그거를 장담할 수는 없는데 결과를 아직 보진 않았었어요? 네. 그때 막 시도하고 있을 때 아직 사진으로는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나왔었는데 그 사진을 보고 저는 이제 약간 믿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생착률 다 이렇게 되느냐, 결과가 다 이렇게 나오냐 하니까 아직까지는 여러 케이스를 해봐야 되지만 좋은 케이스는 또 잘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미녹시딜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사실 좋은 선택 중에 하나예요. 귀찮기는 하지만 하루에 자기 전에 한 번 정도만 발라줘도 솜털이 쫙 올라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진짜 솜털만 원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수술보다는 그런 방식을 해보시면 어떨까. 수지 씨 같은 그런 헤어라인을 추천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아이유 씨의 잔머리는 사실 뭐 만들고 싶어도 만들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좀 정말 좀 타고나야 되는 부분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일단 뭐 의사로서 제가 만들고 싶은 것은 분명히 수지 씨. 최근에 수지 씨 사진이 저도 이상적인 헤어라인으로 보이거든요. 네네. 사실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서련님이죠. 제일 많이 일반적으로 있는, 만들어준다면 차라리 아이유 씨 쪽이 좀 더, 저는 만약에 제가 수술한다면 이쪽이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수지 씨 헤어라인 더 좋은 것 같고. 어 그럼 수지 씨가 1등인 걸로. 그러네요. 수지 씨가 나만 아니고. 그렇죠. 이거 수지 씨한테 박수 한번 보내고.